사순절 첫째 날입니다. 베드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탓에 예수님께 냉랭했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모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은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는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분위기에 전혀 끼어들지 못하는 한 사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 냉랭하기도 했지만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에 베드로의 마음은 심란하고 복잡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한 척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베드로가 무심하게 배를 빌려드리자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타시더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한숨만 쉴 뿐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베드로를 흘깃흘깃 보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갑자기 멈추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 입장에서 이 말은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경험으로 보나 일의 순서로 보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단칼에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장모의 병을 고쳐주고 계속 관심을 보여주는데 계속 외면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은 들어주자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내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업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엄청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걸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동업자들이 모두 환호하는 그때,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께 냉소를 보내며 무시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엄청난 분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육지에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울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 모두가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인정하던 어부이자 돈도 잘 벌던 어부. 그래서 늘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한없이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나는 잘 살았던 걸까 하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세상의 꿈을 꾸며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인생을 살던 베드로가 믿음의 꿈을 꾸며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링에서 노는 삶으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을 살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정리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이 정한 방식도 아무리 정교해도 다수가 인정해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링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링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잠시는 남들보다 뒤처져 보이겠지만 결국 보석처럼 그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